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부사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장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사장님. 네, 좀 오랜만에 예.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예. 많이 기다렸습니다. 졸려? 네, 많이 기다렸습니다. 저를 왜 기다리시죠? 시장 열연식에 저희와 함께 해주셔야죠. 네, 그렇죠. 근데 뭐, 그, 어떻게 괜찮았습니까? 대타 나오신 분들? 아, 안동 이사님. 예, 네, 어떻게? 예, 저는 오랜만에 뵈서 너무 네.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진짜로요? 예. 그럼 계속 하는 걸로. 네. 맞아요. 그 이제 금요일 날은요. 금요일 날은 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웬만하면 대타가 잘 안 구해집니다. 아, 금요일 안 하죠. 안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안 합니다. 예. 대타 안 합니다. 예. 안 하기 때문에 예. 실제 이제 뭐 방송의 어떤 뭐 질을 떠나서 상당히 고마웠다라고 다시 한번 예. 말씀드리고 그렇죠. 진짜 제가 봤을 때는 딱 두 분 했는데요. 엊그저께 나왔던 그 안동 의사 그다음에 네. 또 한 가지가 한 분이 장희석 팀장이 예. 한번 했습니다.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웬만하면 대타가 안 나옵니다. 예.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왜냐면 집에서 편히 쉴 수 있는 불금인데 예. 여기 나오면 끝나거든요. 불금이. 예. 그래서 일단 아, 없다는 거. 사실 되게 슬퍼지네요. 슬퍼지죠. 그래서 제가 실력을 유물을 따라갔고 예. 일단 안 나옵니다. 안 나와서 너무 힘들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금요일을 희생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 좀 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매주 저희 매주 금요일 매주 금요일 하고 있대. 네, 저는 굉장히 뭐 두 예. 분이 아주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네, 건강해지죠. 술을 예. 못 먹고 한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예. 일단 기본적으로 이 방송에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열정이 있어 보입니다. 열정적으로 하고 계속, 있습니다. 예, 한 1년 2년 열정을 또 쏟아보시고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좀 축하드립니다. 오래 하시면 좋겠죠. 사실 저는 이제 갑자기 웃기죠? 예. 자, 일단 아니, 오늘 지수. 예. 1년 2년 하라고 하셔가지고. 예. 근데 예. 이제 사실은 저도 이제 한 2년 가까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 친구도 없어요. 친구도 없어지고. 그 길을 저에게 걸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 친구 없 연락이 안 됩니다, 이제. 뭐, 전화 먼저 끊어요. 끊어요. 보시고, 왜 갑자기. 자, 보시고요. 한번 선물의 지수 흐름을 보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진정하시고요. 사연 좀 느껴주시면 예,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말씀해 주시죠. 예. 좀. 자, 오늘. 네. 네, 오늘 그러면 예. 미국 시장 뭐 어떤 뉴스 준비됐을까요? 예. 오늘 선물부터 볼 건데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S&P가 0.87%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잠깐 너무 웃긴데. 아, 죄송합니다. 예. 다우가 0.97%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 나스닥이 0.48%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3대 지수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혹시 실제 지난주에 있었던 그 제임스 블라 총재 얘기 들었습니까? 혹시 네. 그것 때문에 네. 장이 올라갔다 하는 이유가 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뭐 그때 당시에 얘기할 당시 장이 안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올라왔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그 제임스 블라 총재 말보다는 그 얘기한 이후에 뭔가 저점을 찍을 것 같은 그 느낌 때문에 매수한 게 아닌가 싶으니까요. 그다음에 저점 매수가 들어왔고 두 번째는요. 공매도 커버가 들어오는 모습 보여서 올라왔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오늘까지 그 흐름이 이어지길 다시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예. 가볍게 좀 보시고 오늘 준비된 내용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한번 오늘 준비된 내용 볼 건데요. 몇 가지 주제가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딱 세 가지 주제를 준비해왔습니다. 현재 구간 실러 PE는 얼마가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혹시 최근에 본 적 있으십니까? 실러 PE? 저는 본 적 없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점에 근접하고 있다는 이유가 있다고 제가 보여드리고요. 예. 주요 IB가 전망하는 CPI 추세를 볼 건데 CPI 추세가 약간 내려간다고 보여줄 수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제 얘기가 아니니까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것도 한번 그림을 좀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딱 보시는 것처럼 야, 저 전망 좀 봐봐 하고 있는데 이 남자분의 그 모습이 뒤를 보고 있어요. 그러네요. 예. 차는 떨어지고 있는데. 아, 지금 예, 제가 예. 예. 시장의 상황을 모르고 있다. 예, 제가 야미자일 카페에 미리 올려드린 글이지만 사실 예. 주말에 다른 행사 때문에 제가 주말 라이브 참여 못했거든요. 예. 제가 이제 하면서 이제 그림을 올려드렸는데 마치 우리가 이렇게 뭔가 못 보는 게 아닌가. 제가 앞을 못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네. 두 분은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 뭐가 문제일까요? 너무 많. 침체가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니냐. 저 어떻게 할까요? 네. 뭘 모르는지 모르는 게 문제 같아요. 그렇죠.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네. 아, 뭐가 문제지? 이걸 잘 모르겠어 저는요. 아니, 솔직한 얘기로 물론 그 금리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성장주가 죽는 건 맞는데 좀 심하다. 너무 빠진다라고 보여드리고 있고 또
지수도 그렇고 모든 게 빠지는 게 너무 너무 무기력하게 빠지는 게 아닌가 싶고요. 최근에 아시겠지만 빠지면 벌써 2, 3% 빠지지 않습니까? 하락도 워낙 과도한 그런 부분도 있고 반등도 없고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네.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데드컷 바운스 없이 빠지다 보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아시는 분들은 한번 잘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월가에서 이런 분위기가 나온다는 것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그림이 최근 시장을 보여주는 딱 좋은 그림이 아닌가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차는요 곧 추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 많은 분들이 뭐 여기에 속하겠지만 뒤를 보고 있다 보니까 공포심 못 느낀다는 거. 근데 무서운 그림이죠. 그러네요. 떨어져야지만 네. 충격이 올 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 잘 그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 반등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도 말씀을 못 드립니다.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보시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그동안 보이지 않은 그림이 바로 실러피인데요. 같이 보시면 좋은데 실러 PER입니다. 여러분들 흔히 보지 못하는 건데요. 로버트 실러 교수가 만든 PER이죠. 근데 이 PER을 계산할 때는 보통 이제 그 물가를 변동한 걸 적용시키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EPS를 10년치를 평균화시켜서 계산합니다. EPS를 10년치 평균화시켜서 EPS 최근에 네. 아시겠지만 펄 구할 때 지금 당장의 EPS 갖고 계산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평균을 구하다 보니까 위에 보시는 것처럼 그림이 꽤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지금 실러 PE가 31배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게 언제적이냐면 1927년 화율 폭락, 블랙 화율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때 그 대공황 때 아마 그때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우지수가 10% 이상 하루에 빠졌던 적이 있었던 그때 시절인데 지금 그때 시절만큼 올라가 있다는 건 너무 비싸다는 거죠. 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여기에 동의하시는지 제가 여쭤보고 있습니다. 이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 중간값이 17배예요. 근데 지금은 약 30배까지 커져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16.9배 생각하면 아니 비싼 거 맞잖아요. 그럼 더 빠져야 된다? 이만큼 빠져야 되나? 근데 그때와 지금하고는 뭐 상황이 그렇죠.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다르죠. 예. 다르고 가장 큰 치명적인 오류가 뭐냐면 1980년 전에는 자사주 매입이 금지였어요. 금지였기 때문에 그 자사주 매입한 걸 가지고 배당수를 전환시켰는데 네. 바뀌어도 이게 바이백하고 똑같은 효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치명적인 오류가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16.9배를 나는 이 밑에 사야지 하시는 분들은 평생 한 번 옵니다. 지금 20년 만에. 매수 구간이. 예. 한 번밖에 안 오기 때문에 예. 보통 높아요. 높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매수 관점을 찰 수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많이 안 쓰고 있지만 어쨌거나 실러 교수의 이 PR도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주가 빠진다고 그러면 요 이유가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찾아본 바로는. 예. 요게 바로 내가 못 본 차트가 아닌가 싶어서 보여드리는 걸 간단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걸 적응시키기 상당히 무리가 있으니까 보시기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0.09배고요. 지금 평균은 16.9배였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요. 실러 PE 치시면 나오니까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고점은 45배였다는 거 닷컴 버블 때 올라갔던 거 45배. 예, 보여드립니다. 예. 넘어가고요. 제가 이제 오늘 갖고 온 기사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페니 TV. 이게 이제 미국에 있는 유명한 블로거가 쓴 글인데요. 너무나 TV를 보면 너무나 페니 가까운 기사밖에 없다. 난리가 났다. 아주 예. 막 난리가 나서 올라 그 투자자분들이 마음이 얼어붙어 있는데 예. TV 틀면 더 무섭다는 거예요. 지금 나와주고 있는 건데 가장 많은 기사가 급락이라는 겁니다. 급락인데 팬데믹 저점을 본다 그러면 67%에 올라갔다고 보시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팬데믹 이전보다 약 20% 가까이 올라온 것도 있는데 굳이 많이 빠진 걸 고점에 빠진 걸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팬데믹 저점이라든지 팬데믹 이전보다 올라왔던 것도 사실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얘기하면 어떨까라고 얘기하고 사실은 이제 이런 거 얘기 못하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가장 많이 나온 기사가 팬데믹 이후에 많이 올라갔다가 다시 빠져갖고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인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뭐 베어마켓 진입 이런 기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TV를 틀면 안 좋은 기사가 나오기 때문에 이분은 얘기 뭐냐면 덜 보자 TV를 라고 하는 건데 쉽지 않죠. 그다음에 또 인권 그 노동 고용 관련해서 뭐 인력이 부족하다 인건비 이상한다는 기사가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이미 5년 동안에 고용시장이 붐이 아니었습니까? 네. 워낙 붐이었기 때문에 지금 약간의 좀 나오고 있는 기사에 너무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결론이 뭐냐면 주식을 파시는 거예요. 무서워서. 팔고 떠나는 거죠. 시장을 예. 떠나서 뭔가 조금 시장에 차로 얘기하면 차에 내리는 건데 사실 얘기하지만 달리는 차에 내리면 다시 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데 적어도 이런 TV를 덜 보시는 게 좋은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드리고요. 제가 찾아봤더니 그 국내에서도 보게 되면 경제 기사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안 좋은 기사가 되게 많더라고요. 보면 우울해져요. 보면 불운해지고. 그래서 일단은 이런 기사를 덜 보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근데 여러분도 아마 아시겠지만 지금 말이죠. 어떤 두 개의 기사가 존재합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이 매수할 만한 구간이라고 설명한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더 빠진다, 도망가자, 위험하다 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후자를 더 많이 보실 것 같아요.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실 때는 조금 더 긍정의 마음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 포지티브한 마음을 갖도록 다시 한번 조언 드리고요. 넘어갑니다. 이것도. 자, 이거 아침에 설명드린 건데요. 주간 기준입니다. 주간 기준. 주간 기준 S&P 500이 7주 연속 빠졌잖아요. 7주, 7. 예. 7, 적게 7주. 예. 근데 그 전해가 뭐였냐면 2001년도에 8주 연속 빠졌습니다. 그다음에 80년에 7주 연속 빠졌기 때문에 예. 7주, 8주는요. 거의 시장에서 얘기하지 않는 주간의 하락 폭입니다. 굉장하죠. 그러네요. 여러분들이 지금 엄청난 시장이 와 있다니까요. 이렇게 보니까 정말 역사적 한 번에 50년 만에 예. 처음 있는 일로 보여주고 있고요. 만약에 다음 주에 8주 연속 빠지면 뭐 거의 뭐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무서운 기록이죠. 근데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번 주 달려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폭락만 안 하면 될 것 같은데 하여간 7주에서 8주까지 넘어갈 수 있는 지금 자리 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응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렸고요. 더한 지수가 또 있죠. 더한 지수가 다우인데요. 다우는요 99년 만에 가장 가파른 주간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총 14중에서 13주가 빠져있는 그런 모습 보였다. 3월 20일 한 주 빼놓고 다 빠졌습니다. 전부 다. 제가 다 센 거 아닙니까 이거? 예.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월 14일부터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빠진 겁니까? 이게 주간을 보게 되면. 한 주 올라오고 다 빠진 그런 모습 보였고 또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 점점 더 많이 빠집니다. 숫자가. 그래요. 더 꺼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 2.2.9까지 빠져갖고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다우스가 상당히 좀 견고한 흐름을 보여준 지수였는데 이번에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 보였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예. 더 빠지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이제 안 빠질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안 빠질 거죠. 예, 예. 그렇다 혼나 빠질 만큼 빠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그 많이 덜 지금 많이 빠지면 빠졌다는 얘기는 예.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 마르 콜라노빅이요. 예. 그분이 19주 연속 얘기했잖아요. 예. 다 틀렸거든요. 그래서 예.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는 구간이지만 사실은 많이 빠진 게 맞기 때문에 예.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99년 만에 숨을 걷고 있다는 것도 보여드립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이제 금요일장을 얘기할 건데요. 금요일장에 사실 실제 베어마켓 지금 했죠. 했습니다. 했다가 살아온 거죠. 해서 보신 것처럼 3837포인트가 이게 바로 베어마켓 지지할 수 있는 S&P 500 지수입니다. 이거 많이 내려가면 베어마켓 지금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긴장하시면 좋은데요. 그런데 가까스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 3901포인트 끝났는데 이때가 바로 이제 제임스 블라 총재가 어떤 그 기사 인터뷰할 때였거든요. 근데 이때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인터뷰 중간에는요 지수가 더 많이 빠졌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빠졌다가 다시 빠졌다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줘서 제가 보기에는 제임스 블라 총재의 말보다는 그분의 나왔던 걸 가지고 저점을 잡은 게 아닌가. 워낙 이제 이분이 상장인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나와서 얘기를 하면 주가가 빠질 거고 그때 매수하면 좋을 것 같다 한 게 아닌가 싶어서 그때 올라갔다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저점 매수가 또 들어왔고 또 한 가지가 숏 커버가 들어오면서 올라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신히 그날 보합이 끝났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날이 아니었으면요. 저희는 뭐 거의 못 나오죠 방송을. 뭐 지금 벌써 엄청 많이 빠져있는 그런 모습이고 실제 베어마켓 지지하면 장이 워낙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 상당히 그런 선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살아온 그 폭이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때부터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혹시 우리 박종원 팀장 그 조정장하고 네. 약시장 구별하시죠? 예, 제가 아까 전에 잠깐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고점 대비 19.9%까지가 조정장이라고 하고요. 네네. 20% 이상이 약시장이라고 보통 베어마켓 지지 하는데 네. 일단 아직까지는 베어마켓 지지 안 했으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지금까지의 지수의 흐름인데 고점 대비 다우가 15%, S&P 500이 약 19%가 빠져있고요. 나스닥 지수가 30% 빠져있는 그런 모습인데 혹시 여기 나와 있는 나스닥 지수 있죠? 이거요. 네. 팬데믹 때 똑같습니다. 팬데믹 때 이렇게 빠졌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나스닥은 잘 버텼거든요. 예. 그때 의외로 테크주가 잘 버텼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S&P 500은 더 빠져야겠지만 나스닥 지수는 거의 팬데믹 때만큼 빠져 있다는 거죠. 근데 팬데믹하고 지금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비교가 안 되는 시기인데도 그만 빠졌다는 건 상당히 좀
우리 심리가 얼어붙었다는 걸 다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얼어진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나스닥이 이렇게 빠진 이유가 금리가 많이 올라가서 빠졌다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네. 그것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제가 일부러 가져온 그림인데요. 보신 것처럼 그때 2020년 팬데믹 때 드로우다운 가장 많이 빠진 걸 보여드리는 건데요. 30%. 나스닥 130%. 예, 딱 나오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실제 잘 버틴 게 그때 당시 나스닥 지수였는데 지금은 더 많이 빠졌다는 걸 보여드리고요. S&P 500이 35%가 빠졌어요. 35%가 빠졌어요? 예. 이게 빠졌던 게 한 달 만에 다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 주식 하신 분들이 지금 이제 돈을 많이 버신 건데 요 다음에 들어오신 분이죠. 예. 그런 분들이 상당히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 거고 요 하락을 못 보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공포스러워 한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러셀 3000 그다음에 뭐 쭉 나오는데요. 가장 많이 빠진 게 마이크로캡 초소형주가 약 45% 빠졌다는 거 보여드립니다. 거의 반토막 났죠. 지수가 빠졌기 때문에 대부분 종목들이 뭐 80-90% 기본이었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야. 지금만 빠진 게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워낙 많이 빠진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끝냅니다. 네, 넘어갑니다. 예. 자, 일단은 피어인 그리드 인덱스 제가 갖고 왔는데요. 제가 지난주였나? 6자 혹시 기억하십니까? 6? 예, 6. 제가 6 보여드렸잖아요. 예. 제가 처음이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2020년 3월 12일 날 2였습니다. 2. 와. 2. 제가 찾아왔어요. 2. 역사 가장 안 좋았던 게 공포가 극도로 공포 2를 보여준 게 3월 12일 2020년 때 그때 그랬습니다. 한창 팬데믹이 막 극성을 부릴 때 그때 2까지 갔다. 거의 뭐 진짜, 진짜 이때 그렇죠. 예. 그 생각 들죠. 예. 그래서 이걸 제가 왜 보리냐면 지난번 6도 마찬가지 2도 마찬가지 극도로 공포스러운 구간이라고 그러면 사는 게 맞는 게 아닌가 라고 가져온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오늘은요 약 11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의외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수는 더 빠졌는데 6에서 5로 빠지는 게 아니고요. 그러네요.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예. 심리는 약간씩 개선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또 한 가지 굳이 따지자 그러면 약간 내성이 생기는 게 아닌가 보여드리고 보통 우리 두 분 아시겠지만 아프고 난 다음에 뭐 첫날보다 약간 이틀 날 되면 좀 나아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몸 그런 상태가 아닌가 보여주고 있으니까 지수는 빠지지만 심리가 좋아지는 것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요 관련해서 일단 아침에 제가 보여드린 빅스가 있는데 빅스 역시 지수가 많이 빠짐에 따라서 올라가는 모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예. 뭔가 조금 바다가 친 게 아닌가. 오늘 기대되네요. 예,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네. 좀 이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차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장 초반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게 중요한 게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올라가봤자 네. 그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금요일도 장 초반은 되게 좋았어요. 맞아요. 네. 그때 1%까지 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다 훅 빠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장 초 올라간 거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 중반 이후 한 점심 이후로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이제 지금까지의 거래를 볼 건데 지금 97 동안 거래가 됐습니다. 제가 뽑았겠습니까? 뽑아준 갖고 온 거죠.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네 번째 하락폭이 큰 거예요. 약 18%가 빠져 있죠. 올해 예. 들어서. 근데 보시는 것처럼 가장 앞선 기록이 1932년에 32%, 40년 22%, 70년에 20% 빠진 건데 이게 아주 기록에 남을 만한 일이 있었거든요. 32년에 대공황 있었고요. 40년에 2차 세계대전 있었고요. 70년에 베트남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로 올해입니다. 전쟁급이네요, 지금. 전쟁급의 지금 하락을 러시아 보여주고. 전쟁이 있긴 하지만. 네, 그렇죠. 예. 물론 그렇지만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만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라고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야, 제가 이걸 보면서 이렇게 빠질 일인가 지금이? 이 정도의 큰 문제가 있는 것인가? 한다 그러면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근데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이제 위에 보시면 그 다음부터 올라가는 모습 보이지만 결국 전체 연으로 보게 되면 대부분 다 빠진 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붉은색이 보이죠. 해서 올해도 물론 더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1년을 보게 되면 약간 반반의 모습으로 네, 흥질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98일째에 내가 매수를 해서 그렇죠. 얻게 된 수익을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여기 있는 게 98일 이후의 모습이고요. 예. 오른쪽 게 전체 1년 동안의 모습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봐야겠죠. 전체 1년 동안을 보게 되면 일단은 붉은색이 꽤 많이 보이기 때문에 예예. 보통 통계가 다 좋았는데 이 통계는 끝에까지 안 좋아진다는 거 좀 보여드리고요. 쉽지 않은 시장이 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 그래서 저는 다시 얘기하지만 이 정도의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지금 어쨌거나 하락폭은 네 번째 하락이라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그 정도 어려운 시장을 보내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잘 버티시고 계신 겁니다. 막 물론 아침에 욕도 하고 하시지만 잘 버티시는 거 왜냐면 이 정도 하락이면 쉽지 않잖아요. 요즘 아침은 분위기가 어떤가요? 아주 안 좋죠. 아주 안 좋습니다. 제가 이제 좀... 지금 이렇게 뭔가 웃는 얼굴을 하잖아요. 절대 못 웃습니다.
거의 기계적으로 기계음으로 제가 이제 로봇가 됐어요 여기 아주 보통 그 정도를 안 좋은데 왜냐면 이제 아 그건 아셔야 돼요 글로벌 라이브 시간에는 미국 측 투자신들 많잖아요 이해도가 높은 편이고 아침은요 한국 국장을 준비하시는 분 들어옵니다 아 국장을 그러니까 미국 시장 보고 예. 그러니까 이걸 국내 시장 어떻게 할지 그렇죠 지수만 예. 중요하기 때문에 예. 빠지면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국장이 빠질 것 같으니까 화를 막 내시기 때문에 좀 분위기 안 좋습니다만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 또한 뭐 우리 3%의 한 해의 본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거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여기서 화내고 좀 풀어주시면 좋은 거죠 그것도 그렇죠. 두 분 다 예. 그런 마음으로 방송하셔야 됩니다 예, 예. 화를 나한테 내라 예. 나한테 내고 혹시 좀 풀어주시면 예.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예. 같아요 예. 좀 이따가 좀 저희가 저희 또 가족 같은 예, 가족 같은 예, 가족 같은 글로벌 라이브 예. 또 그냥 안 가고 풀고 갑니다 저희 셋이서 예. 여러분도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제 궁금할 것 갖고 왔는데요 만약에 지금부터 반등해서 다시 한번 올타임에 간다 그러면 ATH가 이게 올타임 하이 약자입니다 하이, 예. 다시 한번 올타임에 간다 그러면 얼마나 걸릴지에 대한 표를 갖고 온 건데 말도 안 되는 계산인지 한번 보시면 좋게 재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재 20% 빠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빠지면 올타임에까지 568일이 걸렸다 평균 간다 그러면 가장 많이 걸린 게 1679일이 걸렸고요 적게 걸리면 110일이 걸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지금 이제 그 올타임 하이 이후로 약 94일 동안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혹시 올해 올타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올타임 하이 작년 올해 아 올해요? 1월 3일 첫날 1월 3일 첫날이요 첫날 첫날은 올랐어요 예, 그다음부터 첫날, 계속 그냥 제가 셌잖아요 올해 올타임 한 번 첫 번째 했는데 첫 번째하고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568일만 있으면 갈 수 있기 때문에 예, 568일 예. 아 그러니까 요 평균이니까 예, 예. 보시면 되고요 작게 걸린 110일도 걸렸으니까 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희망적인 것도 보셔야 됩니다 군대 갔다 생각하고 아니 왜냐하면 네, 아까 보셨지만 너무 안 좋은 계산 많잖아요 여러분도 딱 생각하면 되겠죠 지금부터 올타임 하이까지 예. 568일 남았다 네. 라고 달력에 적어놓으시고 맥스는 1679일 그렇죠 야. 이렇게 오래 걸린 적도 있었죠 예. 근데 다 다른 거니까 예. 평균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좋은 기사 찾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별로 없어요 좋은 기사가 진짜 안 보입니다 그래서 네. 오죽하면 제가 아까 패닉을 갖고 왔겠습니까 패닉 TV 한다는 거 그만큼 기사가 없으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이거 포워드 PR을 볼 건데요 아까는 이제 실러피였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5년 평균 18.6배고요 10년 평균 16배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16.4배를 보여주고 있다 해서 점점 빠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얼마인지 혹시 아시죠? 16.6배 6배였다가 예. 더 빠지는 그런 모습 4배까지 찍은 모습인데요 이 정도면 올라와야겠죠 아. 이 정도면 그래서 지금부터 보시는 그림들은 좀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가능한 구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예. 갖고 온 거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16.9배 10년 평균을 깰지 몰랐거든요 근데 깨더라고요. 깨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매수할 구간이 아닌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침에 보여드린 겁니다. S&P500이 떨어지고 있는데 빅스가 딱 갇혀 있어요. 아, 그러네요. 갇혀 있습니다. 현재 31 정도 보여주고 있고요. 꼭 그 천장이 36입니다. 그래서 이를 못 벗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조금 시장에 대한 그 공포가 어느 정도 한계에 온 게 아닌가 생각 들어갖고 또 바닥이라 좀 징후가 잡을 수 있는 거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보면 이거 만약에 보지 않으시면 대부분 다 혹시 높아질 걸 생각하시는데 의외로 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요. 네. 그래서 빅스는 거의 고정돼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이제 전체 글로벌 주식회 펀드에 대한 자금 유입을 보시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이 옅은 하늘색 있죠. 하늘색이 자금 유입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이 짙은 파란색이 S&P 500 지수의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건데 실제 지수가 빠지지만 이 자금의 그 부분들은 유출이 아닙니다. 거의 멎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이 지수하고의 자금 유출의 그 관계가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에 와서는 자금은 보시는 것처럼 지수는 빠져 있지만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물론 미국 따로 뭐 이머징 마켓 따로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글로벌로 보게 되면 일단은 주식의 펀드의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고 있다. 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좀 더 뭐 멈춰 있거나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장이 좀 반등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좋은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게 빠져나가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그다음 그림 보시면 이제 그 물가에 대한 정점을 보여줄 만한 그런 표를 갖고 왔는데 골드만삭스가 제시하고 있는 코어 CPI 모습입니다. 현재 관 6.2%죠. 근데
쭉 보신 건 고점을 찍고 아, 쭉 내려가는 모습 네. 보여줘갖고 연말 가면 3.0%의 모습 보일 거다라는 게 이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미국 보시고요. 그 다음에 유럽, 여기 유럽 파란 게 유럽입니다. 네. 유럽 보시고 이 정도 보시면 끝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보시면 좋은데요. 나머지 분들 보시면 뭐 그 일본은요. 예. 일본은 뭐 마이너스에서 지금 뭐 한 2%예요 지금 물가가 좀 떨어지고 1%까지 떨어지고 여기 일본은 일본 계속 저렇게 그냥 이해가 지금 안 가요. 이게 이렇게 예. 물가가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예. 뭐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서 지금 적어도 미국 유럽은요 지난달에 이번 달에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모습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일단 안심해 보자. 코어 CPI 모습이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코어 CPI는 늘 얘기합니다만 전체 CPI에서 식료품과 에너지를 뺀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그림은요. 이번에 헤드라인 CPI라고 보여드릴 건데 이번에 JP모건 체이스가 제시한 헤드라인 CPI 전체 CPI를 얘기하는 겁니다. 라고 보는 건데요. 이번 달에 8.3 찍었죠. 해서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하락하는 모습이 만만한데 다만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건 조금 버티고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일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 현재 시장은요. 이 물가가 가을까지 이어진다고 보는 게 마켓의 예상입니다. 근데 JP모건 체이스는 내려간다고 보기 때문에 코어 PCR이라든지 헤드라인 CPI가 내려간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틀릴 수 있겠지만 이런 분들이 상당히 좀 똑똑한 분들이고 여러 가지 집계한다 그러면 정확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보여드리는 그림이니까 적어도 물가는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네. 아까 보여드렸지만 포워드 PR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에 또 CPI가 꺾인다 그러면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반등이 안 나오죠 지금. 예. 혹시 왜 안 나오는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혹시 왜인지 아십니까? 반등이요? 반등이 안 나오. 이렇게 전망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반등이 안 나오죠 눈에 띄는 반등이. 예. 지금 뭐 일단 뭐 시장에서 지금 명확하게 악재들이 해소가 됐다라고 보이는 게 정답이 그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습니다만. 예. 서베이했더니 많은 투자자분들이 난 그 실제로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내 눈 확인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 그게 전망이 아니고 실제 8.1, 8.0 쯤으로 봐야지 들어가겠다는 게 지금 시장의 어떤 평가거든요. 그러니까 예. 투자자분들이 작년에 그 제롬 파월 연준에게 얘기했던 인플레 잠깐이다. 잠깐이었습니까? 지금 이어지는 그런 모습 그렇죠.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또 0.75를 물론 안 하겠다 하지만 자기 말로 0.75까지 얘기하는 금리 인상을 얘기하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다 보니까 실제 이런 치자가 딱 찍히는 모습이 나오면 사겠다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투자자분들의 얘기는. 근데 지금은 아무리 전망이 나와도 움직이지 않는 걸로 보이고 있고요. 전망치보다는 실제 발표치가 내려갈 때 뭔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전망치니까요. 자 다음 달에 기사를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예. 벌써 시작했습니까? 네. 총 시작 시간이 맞습니다. 총 한번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한번 쳐보시죠. 네. 가겠습니다. 오늘 망했다 망했어 네, 오늘 형편 없습니다 오늘은 예. 네, 뭐 종이야 뭐 종인 거고 예, 장만 올라가면 되니까 자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5월 23일 월요일이고요 왜 안 됐죠 종이 아니 웃겨가지고 예. 예. S&P 500 0.81% 상승 출발했고요 다우가 0.89% 나스닥이 0.49%로 3대 지수가 다 상승 출발했습니다 아 일단 좋죠. 예, 예. 일단 좋습니다. 그다음 맵을 좀 보고 종목별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맵이 들어왔는데요. 여전히 빠지는 종목인데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한번 좀 볼 건데요. 엔비디아, 테슬라. 네, 여기 보시면 엔비디아가 웰스파워가 지난주에 그 목표 주가를 내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까지 약 2% 가까운 상승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또 테슬라가 좀 어려워집니다. 기사가 나와서 아시겠지만 갑자기 또 성추행 의혹이 또 불거지면서 네. 지수가 빠지고 빠지는 그런 모습인데 600불대를 제가 진짜 보는 날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정말 불과 얼마 전에 1240불이었는데 반토막이 거의 네, 600슬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오지?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좀 반등을 기원해보고 엔비디아도 네. 참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엔비디아는 실적이 뭐 5월 25일이니까 그때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실적 지금 왜 주가 빠지냐면 실적 발표 전에 이렇게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자신 없으면 파는 분들이 많아요. 보기 힘든 거죠. 예. 보기 싫은 거죠. 그래서 좀 매물이 나올 걸로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 와서 파는 건 별 의미가 없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예. 지금 브로드컴이 빠지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브로드컴이 빠지는 이유는요. VMware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좀 빠집니다. 예, 그래서 예. 좀 이따 기사를 볼 건데요. 네네. 바로 보겠습니다. 바로. 예. 자, 일렉트로닉 아치가 주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하는 거 아시죠? 하다 보니까 일렉트로닉 아치에 대해서 좋은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그 퍼크입니까? 퍼크 뉴스입니까? 이거 예, 퍼크 뉴스. 예, 퍼크 약간 예. 약 발음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기 뻑을 예. 하면 좀 죄송한데. 그렇죠. 예, 퍼크 뉴스에서 발표한 건데, 지금 이제 일렉트로닉 아치에 대한 이게 이제 그 M&A가 될 것 같다는 기사가 나온 건데요. 디즈니 아니면 애플 아니면 아마존이 할 것 같다는 기사가 나와주고 있는데, 좀 할까 모르겠어요. 근데 이들이 쓴 기사니까 어쨌거나 이제 상당히 시장에 좀 호재가 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디즈니 아닌 걸로 보이니까 빼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어려우니까 지금 애플 아니면 아마존은 가능성이 저가 봐도 있어 보입니다.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애플이 좀 있어 보이니까요. 잘하면 좋은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M&A는요. 미국 시장 워낙 좋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좀 호재가 되지 않나 싶고요. 아까 보이는 것처럼 VMware는요. 지금 브로드컴이 인수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VMware는 20% 이상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브로드컴이 빠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브로드컴이 돈이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주가 네. 빠지는 게 당연하겠죠?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임스탑이 오늘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NFT 관련해서 뭐 디지털 지갑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런 거에 현혹되면 안 되십니다, 여러분들. 아, 이게 무슨 주가 올라갈 만한 기사입니까? 이게 돼서 뭔가 매출에 기여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올라간다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뭐가 올라갈 만한 이유가 되죠? 암호화폐 시장이 또 좋지 않은 예, 뉴스가 많아서 이건 절대 올라갈 만한 기사가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냥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HP가 지금 프린터 컴퓨터 메이커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잘안 팔리겠죠. 안 팔리겠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미 팬데믹 때 많이 구입하셨고 아마 두 분도 구입했을 것 같아요. 구입했죠, 노트북 네. 샀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하신 분들이 보통 몇년 쓰지 않습니까? 몇 년, 당연히 예, 그래서 예. 당연히 안 팔리겠죠. 그런 기사가 나왔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화이자 주가 굉장히 센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화이자가 지금 5세, 11세에 대한 추가 접종 승인 받았고요. 그다음에 또 나온 것처럼 상당히 5세 이하의 어린아이한테 효과가 좋았다는 거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기사가 나와주면서 화이자, 바이오테크가 올라간다는 거죠. 보여집니다. 예. 난 최근에 그 원숭이 두창, 예, 그 원숭이 두창이 또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원숭이 두창이요? 예, 예. 그게 이제 뭐 그거는 뭐 화이자, 전염병, 모더나 뭐 이런 예, 그렇죠. 기업들이 근데 또 그게 전염성이 높나요? 그게? 전염성은 좀 낮은데, 예, 치명 뭐라 해야 되나? 치사율? 예, 치사율도 좀 낮고. 치사율은 높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잘 모르겠는데, 예, 예. 그거는 뭐 그렇게 팬데믹만큼 그렇게 그런 병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예. 이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면 예. 뭐가 또 올 것이다. 빌 게이츠가 또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이 부분을. 근데 이게 또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예.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빌 게이츠가 약간 음모론이 많아요. 그러니까 음모론이 많은데 이게 또 음모론이 또 생겨가지고. 예. 제가 이제 예전에 그 뭐 S 공중파에 나가서 예. 그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사실은 뭐 제가 찾아봤더니 예. 음모론 나기보다는 그냥 뭐 뭔가 그런 거에 관심이 크신 분이에요. 그분 질병이라든지 그러니까 또 기아 네. 아주 아프리카 쪽에 기아 이런 거에 관심이 크다 보니까 얘기한 걸 보이는데 나중에 좀 두고 볼 일이니까 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토데스크가 주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 오토데스크 똑같습니다. 이거는 이게 오토캐드거든요. 오토캐드인데 과거에 오토캐드 아시겠지만 보통 소프트웨어 비용이 비싼 거 1,000만 원 넘어가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구독을 바꿔갖고 상당히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만 또 지금 사무실에 앉아서 오토캐드 만지시는 분보다는 나가는 분이 많다 보보니까 오프 주가 내리는 모습 보였다는 것 좀 보여드리고요. 295에서 250원이었다는 것 좀 보여드리면 주가 빠진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기사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다시 한번 지수를 좀 보고 오늘 오랜만에 나온 방송 끝낼 건데 아 보십시오. S&P가 0.63%로 좀 하락 상승폭을 줄였고요. 다우도 0.90%로 좀 상승폭을 줄인 모습이고 예. 나스닥은 거의 뭐 강보합 정도까지 많이 줄인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거나 테크 쪽으로 상당히 좀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우려가 더 커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지금 방금 얘기할 순간에 마이너스 전화했는데 일단은 테슬라가 좀 살아나야 될 것 같아요. 테슬라가 예. 네. 테슬라 엔비디아 살아나야 뭐. 되는데 테슬라가 지금 3.4위까지 하락폭을 더 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일각에서는 뭐 600슬라를 지지 못하면 더 빠진다는 기사가 나와주고 있는데 왜냐하면 두 분도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기사가 있지만 가장 안 좋은 기사에 해당되는 게 성추행 의혹이잖아요. 예. 그래서 예전에 니콜라도 마치 갔었고 그래서 예. 조금 이게 뭔가 조금
그 반박하는 기사가 나오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아요, 당분간은요. 그래서 야. 최근에 ESG 지수도 빠지고 예. 여러 가지 좀 트위터 관련 자본이 나와주고 있는데 가장 안 좋았던 게 성추행 기사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액까지 오픈되는 바람에 이게 또 비밀 협약을 위반했다는 것까지 막 범죄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이게 빨리 끝나야 되는데 계속 꼬리에 꼬리는 기사가 나올 걸로 보이고 있고 소송까지 이어질 걸로 보이다 보니까 한데 테슬라 입장에서는 안 좋아진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참 장이 아, 참 지금 보면은 몇 종목 빼고는 괜찮은 것 같은데 네. 또 전체적으로 또 나스닥이 또 빠지는 모습 예, 보여주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오래간만에 또 나오셔주셨던 예, 미국 주식 임치사 장원석 부사장님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네. 네, 일단 그 지난주 금요일장도 변동성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장중에 아까 좀 말씀하신 대로 나스닥이 장중에 -3%까지 갔다가 겨우 반등한 모습이었고요. 오늘도 사실은 지금 성장을 대표한 종목인 그 테슬라가 반등에 지금 실패하는 모습입니다. 예. 일단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매물을 여전히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 있는 것 같고 오늘 장도 아직은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서 시장 아직은 좀 신중함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는 그래도 또 양봉이 좀 나와줘서 이번에 지금 연속 지금 8주인데 예, 그걸 좀 끊어내야죠. 예, 끊어내길 바라면서 한 주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월요일 글로벌 라이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9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지금 11,000명분 가까이 되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내일 9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아 정말 내가 무식하구나. 아이 뭐 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이제 핵심이 뭐냐라고 네. 하면은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 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을 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